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바냐바라밀 10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바냐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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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을 믿고 받아지니면 첫 발심할 때 문득 바른 깨달음을 이루네. 이와 같은 경지에 머무는 그대가 바로 비로자나불 이라네. 마하바냐바라밀. 네, 오늘은 담마의 노래 144쪽 두 번째 개송입니다. 이경을 믿고 받아 지니면 풍송차경 신수지 첫 발심할 때 문득 바른 깨달음을 이루네. 초발심시 변정각 이와 같은 경지에 머무는 그대가 안좌여시 국토해 바로 비로자나불 이라네. 시명 비로자나불. 네. 화엄경 약찬계의 마지막 개송입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개송은 이제 시작할 때 개송이고 지금 이 개송은 이제 약찬계의 마지막 개송이죠. 이 화엄경 약찬계는 대승불교 경전의 완전 최고봉인 화엄경을 108구절로 딱 압축해서 만든 거예요. 이건 천재가 아니면 못하는 거죠. 용수보살이 이제 했다고 그래서 용수보살 약찬계라고 하는데 용수보살이야말로 천재죠. 중론, 뭐, 약찬계, 이런 거를 개송을 만들었어요. 그 용수보살, 마명보살, 뭐, 이런 그 세친보살, 이게 불교 역사상의 3대 보살이 있어요. 용수, 마명, 세친. 이 공통점은 뭐냐면, 개송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살의 개념이 보디사또아라 그래서 상구보리 하와중생 보리는 이제 깨달음을 뜻하고 사또아는 중생을 뜻해요. 그래서 직역하자면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들을 제도한다 그래서 보디사또아 보디사또아라는 범어를 한문으로 보살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음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살님 보살님하고 부르는데 진짜 보살님이라는 진짜 보살은 뭐냐 그러면 도대체 진짜 보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 시대의 언어로 개송으로 만들어서 전한 사람이 진짜 보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진짜 보살이 되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빨리 터득해 가지고 개송을 만들어야 돼요. 자, 뭐 약찬계가 됐든 중론송 뭐 대승 기신론 송 이게 다 개송이에요 전부. 저는 뭐 중론 대승 기신론 뭐 구사론 해서 논문인 줄 알았어요. 제목을 잘못 붙여놓은 거지. 그러니까 개송이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제목을 붙여놨어. 그러니까 구사론 대승 기신론 중론 이렇게 붙여놨는데 보면은 다 개송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중론 송, 대승기신론 송, 예? 이런 식으로 붙여야 되는 거예요 제목을. 전부 개송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너무 이제 방대하고 그 다음에 또 시대가 아래로 내려가니까 이게 이제 그 정확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목요연하게 어떻게 하면 표현할까 해서 그 시대의 언어로 쉽게 요약해서 개송으로 만들어서 낸 거예요 그게 바로. 구사론 송, 중론 송, 또 약찬 개, 개도 역시 개송할 때 개자예요. 그러니까 약찬 개송이다 이 소리예요. 이것도 송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승 기신론 송 해서 다 개송으로 만들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불교의 핵심을 간단 명료하게 전한 사람 이게 바로 진정한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개송으로 만들어서 전하지 못했으면 그거는
진정한 보살이 아니라 무니만 보살인 거예요. 무니만 보살에서 진보살로 가야 돼요. 진보살로 가려면 개성을 지어야 돼. 개성을 지으려면 기존의 개성들을 잘 알아야 돼.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그 우리가 지금 붓다의 노래, 담마의 노래, 승가의 노래가 초기불교 108개송, 대승불교 108개송, 선불교 108개송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게 진정한 보살도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도 비슷하게 좀 하나씩 만들어요. 비슷하게라도. 그러면 진짜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용수보살 약찬계도 역시 개송입니다, 이게. 이 경을, 마지막 개송이 이거죠. 아, 앞서 우리가 배운 게 화엄을 근본으로 법륜을 굴리시면 해인산매의 세력 덕분입니다. 여기서 끝났죠? 해인산매라는 게 여기 나오네요. 우리나라 해인사가 있잖아요. 해인사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딴 말이에요. 해인산매. 화엄경에. 그래서 이 의상 대사가 신라 때 이제 화엄 10차를 조성했다 그래요. 절을 열 군데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화엄경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지은 절이 열 군데다, 이거 대표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해인사고 화엄사고 이런 데예요. 그래서 이 화엄을 근본으로 법륜을 굴리시면 해인산매의 세력 덕분입니다. 이 해인이라는 말이 바다 해자 도장인 자예요. 그래서 직역하면은 바다에 도장 찍는 산매다 이 소리예요. 해인산매가. 그 바다에 무슨 도장을 찍냐? 저 천상에서 도리천의 제석천과 아수라들이 싸움을 했어요. 싸움을. 근데 천상에서 신들이 싸우고 있어요. 싸우는 모습이 바다에 고스란히 도장 찍듯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이게 파도가 있으면 찍히겠어요? 안 찍히겠어요? 바다가 진짜 호수처럼 잔잔해야 그게 그대로 찍히는 거예요. 바다에 파도가 조금이라도 찰랑찰랑이라도 하면 허공의 모습이 그대로 안 찍히죠. 예. 찰랑찰랑, 찰랑찰랑 하니까. 그래서 정말 평안한 상태, 평정 상태, 완전한 평정 상태. 이게 바로 해인산매입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게 해인산매예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색깔, 자기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고 세상을 잘못 보고, 착시현상. 그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세상을 제대로 못 보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천동설과 지동설. 옛날에 몇백 년 전에만 해도 하늘이, 지구는 가만히 있고 땅은 가만히 있고 하늘이 돈다 그랬어요. 왜냐면 별이 맨날 바뀌고 막 이러니까, 그 다음에 해가 막 이쪽에서 떠서 이쪽으로 지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그걸 제대로 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아니다. 지구가 돌고 있는 거다. 그랬더니 저놈들 신을 모욕하는 놈들이라고 처형하고 그랬잖아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인본주의가 오면서 신본주의를 내려놓고 인본주의가 오니까 아니네. 진짜 과학이 발달하면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거는 이제 제대로 봤는데 그때 코페르니쿠스 때까지만 해도 갈릴레오 갈릴레이나 또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니까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망원경이 발달해서 보니까 웬걸 태양계 같은 별이 이 우주에만 몇 개 있다고요? 우리 은하에만 천억 개가 있는 이 중심이 아니었어. 역시 태양계도 뭔가를 또 돌고 있는 거야. 이것도 그 다음에 또 우리 은하에만 별이 천억 개가 관측이 되는데
그럼 다른 은하가 몇 개나 있을까? 하고 또 관측을 했더니 옛날에 망원경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거 못했죠. 그 다음에 컴퓨터가 발달하기 전에는 셀 수가 없었어요. 몇 개인지. 너무 많으니까 막 점점 하니까. 근데 이게 발달하면서 이제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은하를 관찰해 봤더니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 자그마치 이 우주에 관측되는 것만 1조개야. 그 전에 망원경이 발달하기 전에는 천억 개인 줄 알았어요. 그것도 역시. 근데 망원경이 발달돼서 보니까 1조개가 있어. 앞으로 망원경이 더 발달하면 더 늘어. 지금 그러니까 관측되는 것만 1조개라는 거예요. 더 발달하면은 수십 조개, 수천억 조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 그러니까 점점 이게 이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요새도 지구가 가운데 있고 태양이 일출 시간, 태양이 뜨는 시간, 태양이 뜨고 진다 그러지만 태양은 한 번도 뜨고 진 적이 없어요. 지구가 지가 돌고 있는 거지. 한 바퀴 돌면 아침, 저녁이 되는 거예요. 지가. 그러면서 또 공전, 자전하면서 공전하고 있잖아요. 공전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다 그래요. 뭐 몇백 킬로인가? 근데 우리는 그걸 전혀 못 느끼잖아요. 우리가 지금 지구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막 쫙 달려가고 있는데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마치 기차 안에서 밖을 안 내다보면은 기차가 가는지 안 가는지 잘 못 느끼는 거나 똑같은 거야. 비행기 속에서 그냥 뭐 딴 거 하고 있으면 비행기가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데도 그걸 못 느끼는 거나 똑같죠. 우리가 지구에 있으면서. 그래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내 눈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눈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시각, 감각, 촉각을 믿으면 안 돼요. 절대. 이거는 다 속기 마련이에요. 아주 잘 속아. 그래서 이걸 믿지 마라. 이건 다 뭐다? 아바타다. 하고 보는 게 제대로 보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도 믿지 마라.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는 메타버스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믿지 마라. 이거 의미 없어요. 실험 중이야, 지금. 뭐를 실험하고 있어? 이 아바타들이 언제 이 메타버스에서 다 벗어날 수 있을까를 실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미로학습, 생쥐 갖다가 미로학습 시키죠? 실험실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먹이 가지고 처음엔 학습을 시켜서 얘가 이제 얼마 만에 벗어나나를 실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미로를 벗어나는데 2시간 걸렸어. 근데 조금 익숙해지고 학습을 시키니까 1시간 걸렸어. 나중에는 벗어나는데 10분 걸려. 금방. 그러더니 나중에는 전혀 방황을 안 하고 그냥 쫙 다이렉트로 벗어나, 지름길로. 그럼 더 이상 실험을 할까 안 할까? 더 이상 실험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나도 해탈, 너도 해탈, 모두 해탈되면 이 실험실에서 다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시뮬레이션이 끝나는 날이에요. 아바타가 다 벗어나고 시뮬레이션이 끝나고 메타버스 하나가 끝나는 날이에요.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인생.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해탈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머지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조금 편하게 사는, 그러니까 실험실 안에서 조금 맛있는 거 먹는 생쥐가 있고 맛없는 거 먹는 생쥐가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안에서 막 서로 막 먹이 가지고 다투고 막 이거 나갈 생각 안 하고 그 안에서 막 쌈박질하고 있고 이런 생쥐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의미가 없다. 인생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의미는 한 가지밖에 없어. 해탈.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해탈이다 하고 설정을 해야 비로소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이제 관찰자가 이거 멸망으로 가면 안 되고 해탈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러지? 아주 메신저를 한 번씩 보내는 거예요. 메시지를 한 번씩 보내는 거예요. 붓다. 법신불이, 관찰자는 법신불이거든요. 뭐, 보신불, 화신불,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지저스 크라이스트, 마호멧 막 보내는 거예요. 막 워로 스님, 무슨 스님. 그래가지고 메신저를 보내서 사인을 주는 거예요, 자꾸. 이거 아바타야. 여기 메타버스야. 우리 지금 시뮬레이션 중이야.
중요한 건 여기서 나가는 거지. 이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야. 하고 자꾸 이제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몇이나 알아들을까? 많이 알아듣진 않아요. 목표를 이렇게 거창하게 세우지 말고 그냥 일개 반개. 한 번 할 때 한 사람만 알아들어도 성공이다. 이거예요, 이거.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해인산매라는 것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것. 이게 해인산매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 경을, 화엄경을 믿고 받아들이면 첫 발심할 때 문득 바른 깨달음을 이루네. 초발심 시 변정과. 어떻게 첫 발심했는데 바른 깨달음을 이루어? 해탈하기로 여러분이 마음 먹는 순간 이미 해탈했다 이거예요. 왜? 자기가 아바타라는 걸 알았으니까. 아바타라는 걸 알면, 여기가 메타버스고 내가 아바타고 이게 시뮬레이션 중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믿으면,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내 인생의 목적은 이제부터 해탈이야. 그러면 벌써 그게 깨달음인 거예요. 초발심 시 변정과. 첫 발심할 때 내 인생의 목적은 해탈이다라고 발심할 때 문득 이미 바른 깨달음을 이뤘어요. 왜? 이제부터는 어떤 고통이 밀려와도 누구의 고통이에요, 이게? 나의 고통이 아니고 아바타의 고통인 거야. 아바타가 아프구나. 아바타가 죽는구나. 이 벗어나는 거예요. 아바타에서. 관찰자로. 이와 같은 경지에 머무는 그대가 바로 비로자납을 이라네.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신이었구나. 부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부처였구나. 부처가 된 게 아니에요. 본래 부처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성불이라는 게 없던 부처가,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게. 그게, 그렇게 돼야 초발심시 변정각이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초발심시 변정각이 되는 게 아니죠. 본래 부처였고, 지금도 부처고, 앞으로도 부처다. 다만, 착시현상, 보름달을 초승달로 보는 착시현상처럼 중생을, 부처를 중생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을 뿐이다. 이거예요. 착각. 착각에서 깨어나면 되는 거예요. 착각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해요, 그럼? 행불 하면 돼. 행불이 뭐예요?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 뿐. 이게 행불이에요.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 뿐 하다 보면 전할수록 알게 되고 베풀수록 갖게 되는 심신미묘한 불이 법문을 연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발심할 때 이경을 믿고 받아들이면 화엄경의 가르침, 화엄경은 꽃이 먼저 잎이 나중이라고 그랬죠. 우리 사람들은 인과법 그러면 맨날 이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난다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초기 단계에서 인과법이고 이제 중기 단계 가면은 이게 이제 인과법도 그러니까 화엄경 오면은 달라져요. 차원이 달라져.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선인 후과 인이 먼저고 결과가 나중이다 이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게 선인 후과예요. 이거는 이제 초보 단계에서 가르치는 인과법입니다. 그 다음에 중급반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네. 과선인후. 이거는 열심히 수행해서 깨달음을,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깨달음이라는 결과가 온다 이거예요. 말 그대로. 여기,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초급반이에요. 거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절에 다니는 불자님들 보면은 다 초급반이야. 어떻게. 중급반, 고급반이 별로 없어. 한 10년 지나면 이제 중급반 올라가고 또 10년 올라가면 고급반 올라가서 절에 한 20, 30년 다니면 고급반의 경지에서 이렇게 놀아야 되는데
30년을 다니건 40년을 다니건 다 초급반은 뭐야? 부처님 잘 살게 해주세요. 재난이 없게 해주세요.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거 다 초급반이에요. 좀 중급반으로 가고 고급반으로 가야 돼요. 중급반은 과선 인후예요. 과선 인후. 결과가 먼저고 원인이 나중이야. 꽃이 먼저 잎이 나중에 이게 중급반이에요. 바로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이게 중급반이에요. 웃을 일이 생겨서 웃는다. 이게 초급반이에요. 먼저 웃다 보면 과선. 웃음꽃을 피우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긴다. 인후. 원인이 나중에. 야, 여기만 진도 나가도 세상 사는 게 달라지죠. 구걸하지 않게 되죠. 부처님 용돈 쓰세요. 이게 바로 과선. 과선. 부처님 이번 일만 잘 되면 제가 보시를 하겠습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초급반이에요. 아, 부처님 용돈 쓰세요. 딱. 잘 돼, 그냥. 여러분도 누구 도와줄 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아, 이번 일만 좀 도와주시면 제가 앞으로 뭐 어떻게 잘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와요. 지금부터 용돈 탁 주면서, 아,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 누가 더 도와주고 싶어, 누구를? 과선 인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깨달음 먼저 수행 나중이라는 소리예요, 이건. 말이나 돼? 부처님 오시기 전까지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부처님이 와서 이미 밝혀놨기 때문에. 헌경 얘기해 주셨잖아요. 초발심시 변정각이다. 처음에 발심했을 때 문득 정각을 이루는 거야. 이런 마음을 먹는 네가 바로 비로자나불이야. 지금 이 순간 가르쳐 줬잖아요. 다 가르쳐 줬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부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깨닫는 순간 이 세상이 전부 부처님을 향해서 깨달았다니까. 부처님의 경지는 나도 해탈, 너도 해탈, 모두 해탈의 경지예요. 모두 해탈했다니까 지금. 모두 해탈했다는 걸 지금 안 믿는 눈치야. 모두 해탈했다니, 모두 해탈했다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와서 2500년 전에 해탈하는 순간 온 인류가 다 해탈했다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과선인후예요. 이게 대승불교예요. 이건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차원이. 이제 좀 중급반으로 올라가야 돼. 맨날 초급반에 헤매지 말고. 그 다음에 고급반이 있어요. 고급반. 세 번째. 고급반이 뭐예요? 예. 가르쳐준 보람이네. 아직 기억하네. 나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을 줄 알았더니. 인과동시. 이거 고급반이에요.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인과동시. 수행이 곧 깨달음이다. 이게 행불이에요, 바로. 이게 행불이에요. 부처가 뭡니까? 불행시불. 부처의 행위가 부처다. 네. 부처라는 무슨 어떤 개념, 존재, 이상, 이건 다 환상이에요. 환상에 머무르면 안 돼요. 물론 환상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중급반에서 필요하고 초급반, 중급반에서 필요한 거고 고급반에 올라오면 환상을 다 깨야 돼. 불행시불. 부처의 행위가 부처다. 그냥 인과 동시야. 부처의 행위를 하다 보면 언젠가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수행을 하다 보면 언젠가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부처의 행위라는 이 순간 비로자나불이다 이거예요. 그대로 초발심시 변정각 시명 비로자나불. 이 부처의 행위라는 그 순간 부처다. 인과동시. 나의 행위가 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마음 참나를 찾아서 공부하는데 참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아. 이게 무아로 가는 수행이 바로 선인 후가예요. 그 다음에 무아에서 머물면 소승불교라고 그랬죠? 확장을 해야 돼. 이게 뭐예요? 과선인후. 대야. 일체가 나이고 부처야. 뭔 소리. 삼각산 꼭대기에서 하늘을 보다가 구름이 사라지는 걸 보면서 웃음이 터져 나오고 그때 나온 게 일체가 나이고
부처로구나. 일체가 나이고 부처였구나. 이거예요, 이거. 일체가 나이고 대야. 대야는 바로 나 아닌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다 나야. 여러분도 나고 나도 나고 자연도 나고 우주도 나고 나도 나고 대야예요, 이게 바로 대야. 과선인후. 이거를 먼저 알고 대야라는 걸 알고 대야의 행위를 닦아 나가는 게 과선인후예요. 그게 대승불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뭐 어렵고 힘들 때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에서 관세음보살한테 메시지도 받고 도움도 받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초급반 때 하는 거고 중급반 가면 나도 관세음보살처럼 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처럼 나도 관세음보살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도와주리라.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이제 대화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실행으로 옮기는 거. 인과동시. 이게 바로 지금 여기서 시, 이 시자. 시야에 이게 바로. 인과동시에 이게. 나의 행위가 나다. 부처의 행위가 부처다. 바로 지금 여기서 도둑질을 하면 뭐가 돼요? 도둑놈. 사기를 치면 사기꾼. 되는 거예요. 부처의 행위를 하면 부처. 보살행을 하면 보살. 이게. 다시 말해서 정해진 실체가 있어서 무슨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행위가 그 사람을 규정한다라는 거예요. 행위가 그 사람을 규정한다. 그래서 행위가 중요한데 중생들은 또 행위만 보니 그렇게 얘기하면 또 행위만 보니까 그 행위를 할 때 마음가짐이 또 다른 거예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행위를 하느냐 이것까지 봐야 돼요.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충족시키려는 마음가짐으로 하면 그건 보살행이 아니고 진짜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네가 나다 해서 자기가 확장된 상태에서 하면 그게 보살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로 가는 명상이 뭐예요? 무아 연습하는 명상이 아바타 명상이에요, 바로. 대화 연습하는 명상이 바라밀 명상이에요, 바라밀. 시야 연습하는 명상이 행불 명상이에요. 부처의 행위가 부처다. 그래서 아바타 명상. 몸과 마음은 아바타, 관찰자가 진짜나.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행주자와 우리가 행선, 주선, 좌선, 와선 네 가지 거동을 하면서 항상 아바타가 걸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걸어가는 거. 그 다음에 아바타가 머무른다. 아바타가 앉아있다. 아바타가 누워있다.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그게 바로 아바타 명상의 시작이고 바라밀 명상. 아바타 명상은 그래서 내가 별명을 뭐로 붙였어요? 드론 명상이라고 그랬죠. 드론 한 대 띄워놓고 해야 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잘 보이는 곳에 드론 하나 띄워놓고 드론의 입장에서 자기 몸과 마음을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앉아 있을 때 뭐라 그래요? 먼저 드론의 입장에서 아바타가 앉아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바로. 앉아 있다가 후련히 뭐 번뇌망상이 떠올라. 그럼 뭐라 그래요? 아바타가 번뇌망상을 떠올리고 있구나. 하고 드론의 입장. 드론 명상. 바라밀 명상은 무슨 명상이라고 그랬어요? 운전할 때. 윈도우 브러시 명상. 윈도우 브러시 명상이라고 그랬죠? 운전할 때 바로 눈앞에서 윈도우 브러시가 왔다 갔다 하지만 여기에 내가 초점 안 맞추죠? 여기다 초점 맞추면 어떻게 돼요, 차가? 금방 꼬나. 이거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보고 있으면은 차는 그냥 처박는 거예요, 금방.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뭐 좋은 일, 나쁜 일, 뭐 슬픔, 기쁨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바타의 현상으로 그냥 무시해버리고 아바타의 명상으로, 아바타 명상으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나는 오로지 내가 가는 목표 지점, 전방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마하반냐? 바라밀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오건 가건 뭐 나쁜 일이 생기건 어떤 놈이 날 괴롭히건 뭐가 뭐 걸려서 마음에 걸리건 이거는 그냥 무시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냥
지가 알아서 왔다 갔다 하게 내비둬라. 팔 정도 있으면 내비둬. 내비둬라 이거야, 내비둬. 내비둬.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뭐 없애거나, 없애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없애려고 그러는 건 이미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비둬, 말 그대로. 내비두고 나는 오로지 어디다 초점을 맞춰? 뭐 봤냐? 바람일. 그게 바로 바람일 명상이에요. 그래서 바람일 명상은 내가 별명을 윈도우 브러쉬 명상이라고 붙였어요. 이거는 뭐? 드론 명상. 드론 띄워놓고 자기 몸과 마음을 객관화시켜서 보는 거. 객관화시키면 지혜가 발생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윈도우 브러쉬 명상. 좋은 일이 생기건 나쁜 일이 생기건 성공해도 별거 아니야 아바타, 실패해도 괜찮아 아바타. 이게 바로 윈도우 브러쉬 왔다 갔다 하는 거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관찰만 해. 그 다음에 행불명상.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혜가 확장이 돼요. 그 다음에 행불명상 하면 지혜를 선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지혜의 발생, 아바타 명상으로 객관화시키면 지혜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바람일 명상으로 크고 밝고 충만한 마음을 연습하면 지혜가 확장이 되고, 행불명상은 뿐명상이에요, 뿐. 이건 내가 별명을 뿐명상이라고 붙였어요. 뿐. 뿐.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 뿐. 이거예요. 이걸 연습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플 때는 아플 뿐. 번뇌할 때는 번뇌할 뿐. 죽을 때는 죽을 뿐. 이게 뿐명상. 그래서 내가 별명을 하나씩 붙였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하려고. 아바타 명상은 뭐라고요? 드론 명상. 드론 한 대 띄워놓고 하세요. 바람일 명상은? 윈도우 브러쉬 명상. 그 다음에 시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 뿐, 지자, 시. 할 때 시자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땐 밥 먹을 뿐. 잠잘 땐 잠잘 뿐. 놀 땐 놀 뿐. 일할 땐 일할 뿐. 죽을 땐 죽을 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과법에도 차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점차 이제 초급반에서 중급반, 고급반으로 이렇게 자꾸 절에 다니면 이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야지. 업그레이드 안 시키면 뭐 30년을 다니면 뭐하고, 20년을 다니면 뭐하고, 뭐 10년을 다니면 뭐합니까? 맨날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꾸 업그레이드를 시키는데 이게 그냥 쉽게 되지는 않아요. 연습을 해야 돼, 연습. 연습. 그게 28번 개송에 이게 나오죠? 모든 것은 오직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마치 나무를 비벼 불을 구하며 불 붙기 전에 자주 쉰다면 불기운도 따라서 없어지나니 태만한 자 또한 그러하도다. 어떤 사람이 남의 보배를 세워도 스스로는 반푼어치도 없는 것처럼 법에 있어서 닦아 행하지 아니하면 많이 듣기만 하는 것도 이와 같도다. 문수여, 법이 항상 이러하니 법왕은 오직 한 법뿐. 일체에 걸림없는 사람은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나도다.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이게 다 마음먹기 달렸다. 뭐 이거 유사한 얘기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노동과 운동을 가르는 비결은 뭐라고요? 마음가짐이다. 이게 노동이다 생각하고 하면은 진짜 노동이 되고, 이것도 운동이야 하고 하면은 운동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가짐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설거지 하다가, 설거지를 막 오래 하다 보니까 내가 설거지 하려고 출가했나? 행자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마음가짐을 고쳐먹었죠. 그래? 어차피 내가 지금 이거 설거지를 뭐 행자 때 큰 행사를 하니까 수없이 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고쳐먹은 게 좋아. 이 그릇이 내 마음 그릇이야.
이걸 닦는 것은 내 마음을 닦는 것과 똑같아. 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즐거워지는 거예요. 수행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릇 이론을 제가 만들어냈죠. 나중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릇 이론에 의한 정의 불자 교육이라는 논문을 써가지고 나중에 포교 원장 상을 받았어요. 그때. 그래서 참회를 통한 그릇 비우기, 그릇 채우기, 그릇 키우기, 그릇 부수기, 그릇 만들기 다섯 단계. 참회를 통한 자기 정화, 발언을 통한 자기 전환, 기도를 통한 자기 확장, 참선을 통한 자기 확인, 행부를 통한 자기 창조 해가지고 만들었죠. 그래서 불교 수행을 다섯 단계로 압축한 거예요. 불교에 수많은 수행법이 있지만 다섯 개 다 들어와요. 어느 수행법이든. 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수행이 되려면, 야, 뭐, 이제 강의는 많이 들으니까 이제 머리는 저기까지 왔어. 머리는 지금 고급반에 와 있다니까. 시야까지. 그래, 뿐이구나. 야, 선인후가에서 졸업해서 이제 과선인후. 가고. 야, 이제 인과동시까지 머리는 왔어. 근데 현실에서 부딪히면 안 돼, 하나도. 이게 뭐, 왜 그래요, 이게. 머리로만 지금 고급반이야, 머리만. 예. 몸과 마음이 다 고급반이 돼야 되는데, 이 머리하고 입만 고급반이 되니 이게 되나. 그래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요, 기도는 좀 되는데, 참선이나 명상은 잘 안 돼요. 막 앉아있으면 뭔가 생각이 다 나고, 이거는 뭐부터 해야 돼요, 그러면? 참회부터 해야 돼요. 온갖 번뇌망상이 많아서 살기 참 어렵다, 힘들다, 요새 괴롭다, 이런 사람들은요, 명상해도 잘 안 돼요. 아바타가 괴로워하는구나. 아바타가 괴로워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해라 그래도 그게 돼요? 안 되던데. 나 그거 해도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뭐부터 해야 돼요? 참회부터 해야 돼요. 그릇을 먼저 비워야 돼요, 일단. 비우기 전에는 여기 지금 탐진치, 걱정, 근심, 불안으로 꽉 차 있어요. 다른 거 아무리 쏟아부어도 안 들어가, 이게. 이미 차 있는데 뭘. 그래서 이걸 비워야 다른 게 들어갈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비우는 과정, 그릇 비우기가 뭐예요? 참회예요, 참회.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비워야 돼요, 하나씩. 이건 제 체험에서 나온 거예요, 체험. 저도 한때 막 정신적 고통 막 엄청났던 때가 있어요. 정말 요새 말하면 공황장애까지 갔었어요, 제가. 출가하기 전에. 그래가지고 너무 괴롭고 힘든 거야. 야, 진짜 이렇게 사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나? 그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나? 하고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걸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극복이 안 돼요, 잘. 극복이 됐으면 뭐 다 도인될게. 극복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극복이 될까? 참회를 해야 돼요. 이거 비워내야 돼요. 나를 비워내야 돼. 그래서 제가 제 경험을 바탕으로 108참회 발언문까지 만들었잖아요. 본마음 참나에. 여러분도 이런 아바타 명상, 바라밀 명상, 행불 명상이 이론적으로는 그럴싸하다 싶지만 본인이 실생활에서 안 돼, 적용이. 해도 이게 효험이 없어.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참회부터 해야 돼. 명상은 나중에 해요. 참선은 나중에 하고 일단 그 비워내야 돼요, 참회. 참회 어떻게 하는 거지? 본마음 참나 보면 다 있어요. 내가 다 만들어놨어. 그거 한 번 절하고 하나 읽고 한 번 절하고 하나 읽고 하면 되게끔. 그러면 자연히 참회하고 발언까지 돼. 내가 참회를 해서 몸과 마음이 한없이 가벼워져서 정말 공중에 붕 떠다니는 느낌이야. 요새 내가 보면서 인간이 원래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를 전자가 둘러싸고 있어서 사실은 텅 비어있다. 우리가 이렇게 닿는 것 같지만 이게 닿는 게 아니라 떠있는 거다라는 거를 그때 내가 실감 몸으로 느껴서 배웠어요. 참회만 잘해도 그게 와요. 떠다녀 내가. 걷는데 이런 느낌이야. 더, 더, 더,
땅이 발이 안 닿아서 걷다가 자꾸 봐, 밑에를. 이상하다 하고 보면 닿긴 닿아 있는 것 같은데 떠 있는 기분이야. 그 다음에 마음이 그렇게 환희스러워.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여. 사람들이 다 예뻐 보여.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그게요, 참회만 진실하게 3주만 해도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수행 체험이 나는 미미해 이런 사람들은 명상 때려치워요. 안 돼, 이거 해도. 안 된다니까. 뭐부터 해야 돼? 참회 발언부터 해, 참회 발언. 참회를 해서 이걸 비워내고 거기다 서원, 원을 채워야 돼요. 이것도 비워내고 또 조금 지나니까 과거의 업습이 또 살살 차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서원, 발언으로 채워놔야 돼요. 그래야 탐진치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져요, 좀. 꾸준히 해야 돼요, 이걸 꾸준히. 여기 보면 마치 나무를 비벼 불을 구하며 불 붙기 전에 자주 쉰다면 불 기운도 따라서 없어지나니 태만 한 자 또한 그러하도다. 그래서 이 수행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꾸준히. 여러분들 밥 먹는 거나 똑같아요. 밥 먹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치 먹으면 어떻게 돼요? 얹혀요. 매일 두 끼나 세 끼 이렇게 먹어야 그게 자기 것 되는 거지. 나는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 좋다. 일주일치 가져와. 일주일치 다 먹고 나 일주일 안 먹을 거야. 배 터집니다. 수행도 똑같아요. 수행도 한번, 스님이 말하는 거 맞는 것 같아. 좋아. 나 오늘부터 빡시게 한번 내가 해보겠어. 좋아. 안 돼, 그러면. 꾸준히. 꾸준히 하다가 그게 익숙해져서 잘 될 때가 있어. 그런 때는 좀 빡시게 해도 돼요. 그래도 부작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워밍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참회 발언,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해서 넓혀야 돼요, 자기를. 아,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관세음보살 부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이걸 체험을 해야 사람이 마음이 겸허해지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게 돼요.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많아요. 육안만 가지고 사니까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해야 대화가 돼요. 대화를 믿게 돼요. 바로 대화가 되기는 힘들어도 일단 대화라는 게 있구나 하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참선, 아바타 명상, 바라비 명상, 행불 명상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저게. 그 다음 단계 해야 제대로 된, 그 전에 처음부터 해도 되긴 되는데 제대로 하려면 그 정도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행불, 전법,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 뿐.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 줄 알게 된다 이거죠. 다 같이 합장하시고 행불행자의 서원.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행불하겠습니다. 행불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